두근거리는 첫 만남.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손이 엄청 크다고 하면서 왠지 머리카락이 저도 숱이 많고 걔도 숱이 많으니까 숱이 엄청 많다고 그냥 이거 설명해주면서 보내준 거고 그리고 배 이만큼 나왔다 또 자신을 꼭 빼닮은 아이를 볼 생각에 일찍부터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누빈 씨. 이거는 토퍼, 방수 패드, 치유 패드, 역류 방지, 밑에 보시면 기저귀 다 빨아서 준비해놓은 거, 손수건, 속삭이 여기 밑에 또 있어요. 사진 있어요, 제가 사진? 사진이 아씨. 그런데. 아기 사진을 보여달라는 말에 그가 향한 곳은 쓰레기통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악연의 시작은 2020년 볼링 동호회에서였습니다. 제가 볼링을 쳐요. 다른 클럽이랑 어떻게 하다가 4대4 이제 대결을 하는 식으로 하다가 그날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이제 딱 눈에 띈 거죠. 서글서글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우연히 만난 신 씨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우빈 씨.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청혼을 한 그는 그녀와 함께 걸어갈 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이제 37이고 제가 36이거든요. 그냥 미리 애를 갖자.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근데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상견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저희가 뭐 다 애를 낳고 결혼하겠다 이러면서 얘기가 끝났어요. 자상한 장모님. 사랑스러운 아내에 곧 태어날 아이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고 합니다. 다만 예정일이 지나도 아이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빈 씨와 신 씨는 지난달 23일 유도 분만을 예약했습니다. 23일 날 퇴근을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애를 볼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드디어 애를 볼 수 있구나. 왔는데 좀 뭔가 쎄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비 장모님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좋은 소식 못 갖고 왔어. 대뜸. 네? 무슨 말이에요? 네. 애가 잘못돼서 사산이 됐다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수술하고 화장시켜주고 왔어. 분명 10달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아이가 출산 직전 산모의 뱃속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화장했다는 증서랑 그 수술비 내역서랑 그 보험 증서인가 뭔가를 갖고 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자리도 보지도 못했고 그냥 너무 이상한 거야. 안 믿기긴 했었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유도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예비 신부의 주치의는 뜻밖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진찰을 15, 16주까지는 내가 진찰을 봐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분만을 안 하기 때문에 분만할 경우는 내가 에서 알아봐주기도 하고 못해요. 예비 신부가 수술을 받았다는 산부인과에는 분만실이 없었던 겁니다. 당황한 우빈 씨는 곧바로 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 산부인과 앞으로 와 지금. 자기는 16주까지밖에 안 본대. 확인 좀 해야겠어. 무슨 확인을 하는데 자기야 나 진짜 힘들어. 지금 내 몸 모르겠어? 내 수술자국 보여줘? 와,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확인도 못했어. 우빈 다 죽었다는데. 누가 납득을 해. 확실히 얘기해. 거기 아니야. 네? 어디야? 빨리 얘기해. 자기 화낼 거잖아. 가서 따질 거잖아. 그걸 내가 아니까 내가 자기한테 말을 못하는 거잖아.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건데. 내 몸, 내 마음, 망가진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 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없겠니? 돌연 수술한 병원은 다른 곳이라며 말을 바꾼 신 씨. 그런데 3시 59분에 전화를 통화를 하고 니네 집 앞이니까 니네 집 앞으로 와라 했더니 계속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은 딱 뛰쳐나왔어. 네, 지 담당 주치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입니다. 네, 나를 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고시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이가 사산이 됐는데 이제 사산된 지 한 6일에서 7일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오늘 방문을 하셨거든요. 담당이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의심이 더 커졌다는 우빈 씨. 이 상황이 있고 나서 이상하잖아요.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집으로 가자. 갔죠. 친오빠와 살고 있어 교제를 하는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신 씨의 집 현관문이 열린 순간 판도라의 상자도 함께 열렸습니다. 똑똑똑 해서 두들겨서 어떤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아세요? 누구세요? 남편인데요. 들어갔어요. 여자애 하나가 한 초등학생 한 우리가 11년생이더라고요. 삼촌하면서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입구에 있는 방을 딱 열었는데 아들 냄새 있더라고요.
중학교 15살. 남편은 뭐라 그래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네. 말이 돼요? 네, 하루에 다 벌어진 거예요. 사랑 때문에 모든 의심을 외면했던 우빈 씨는 이제야 진실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앞뒤가 항상 안 맞았어요. 8개월 때까지 볼을 쳤거든요. 근데 배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쉬었나? 근데 갑자기 배가 확 나왔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만져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손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신 씨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임부복과 초음파 사진은 대체 뭘까? 진실을 모르겠는 거예요. 확인했던 건지 아니면은 진짜 사산이 돼서 죽은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애를 어떻게 했는지. 우린 주치의라며 전화를 걸어온 곳을 찾아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낫지? 선생님 저는 SBS 박준. 잠깐만 너만 잠깐만 여쭤. 신랑이 끝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남자.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던 그는 역할 대행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애가 들어셨다고 그러나 유산이 되셨다고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 때문에 뭐 남자친구가 뭐 잠자리만 받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너무 괘씸하고 애가 지워져서 당신 때문에 사상된 거다. 나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어서 돈을 받은 뒤 신 씨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내용대로 의사 행세를 했다는 남자. 그녀가 보낸 시나리오는 매우 자세했습니다. 우빈 씨 가족과 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받지 말아달라는 당부까지 한 신 씨. 그리고 어떤 대행 업무를 해주시는 분에서 상담대 거절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빈 씨가 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네 엄마는 너 어디서 보였냐? 몰라. 네 가짜 엄마는 어디서 보여왔냐고. 그냥 인터넷에서 봤어. 너무도 당당합니다. 그렇다면 만삭의 임신부 행세를 하며 보냈던 초음파 사진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야, 보세요. 아, 그냥 읽지도 못하겠다, 진짜. 아, 이거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도 모르겠다, 진짜. 초음파 사진은 집에 있는 아이 사진이었고 볼록했던 배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모형 소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왜 이런 짓을 꾸몄을까? 우빈 씨는 이번에야말로 신 씨를 직접 만나 그 의문을 꼭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사산됐다는 거짓말을 한 뒤 우빈 씨와 처음 대면한 신 씨. 그녀는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 왜 그런 건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저하고 살아있으니까. 어? 저한테 사랑했었으니까. 여태까지 와서 다 속여놓고 그냥 뭐 사랑이 뭐가 있다는 비딴 소리 믿으라고? 믿지 못해도 진실이야. 내 마음의 상처는? 내 마음의 상처는 어떡할 거냐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했고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1년 반. 정말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짓말만 했던 신 씨. 그녀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궁금한 얘기 와이란 프로그램 PD예요. 그럼 어떻게 왜 그러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거야. 어떻게 돼? 관계는 어떻게 돼? 아, 지금 7오빠예요. 근데 이 진짜 하셨으면 뭐. 네. 아니, 그런 거는 다 그런 건 저희가 처음에 알 권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좀 얘기 좀 할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차에서 내리려던 신 씨. 하지만 아, 집에 가라고.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 결국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 씨의 거짓 연극은 그녀의 주장대로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신 씨와 우빈 씨를 가까이서 본 지인들의 말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하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지갑에서 돈을 빼가서 자기 거인 것 마냥 썼어요. 좋아해서 만난 게 아니라 돈 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물질 물질. 임신을 빌미로 신 씨가 우빈 씨의 돈을 제 것 마냥 썼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금전적인 손해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 이런 걸 제외하고도 1200, 1300 정도.
우린 수소문 끝에 2년 전 신 씨와 교제했다는 또 다른 남자친구 장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그 친구랑은 저 같은 경우는 치면은 한 3, 4만 원 나오고요, 게임비가. 그 뭐 식사를 해야 되겠죠. 뭐 나가서 또 커피 한잔 해야 되겠죠. 뭐 기본 한 번 7, 8만 원, 10만 원은 나오죠. 한 번. 네. 매일 봤으니까 뭐 식사면 뭐 이런 거 뭐 다 많이 부담되죠. 그쵸. 그 뭐 새벽까지 뭐, 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일 이제 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기혼자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뭐 싱글일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저랑 동갑이었고 뭐 한 1년 교제했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두 아이가 있지만 가족을 지키는 대신 늘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었던 그녀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 이 여성분이 머릿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호 호혜적이고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데 이 여성분의 사랑은 나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랑이라고 그 감정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신 씨와 만난 다음 날 우빈 씨가 분주하게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잃은 아기 용품들입니다. 기부하려고요. 이거 팔아도 의미도 없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 씨의 물건은 모두 버렸지만 아이의 물건은 차마 버릴 수 없었다는 우빈 씨.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마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기분 좋고.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니 어떻게 할 수 없고. 있는 게 쉽진 않겠지만 빨리 있도록 해야죠. 좋은 분 만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거짓 사랑이 지나간 자리엔 배신의 아픔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가슴 따뜻한 남자인 우빈 씨가 주인공인 멜로드라마가 꼭 찾아올 겁니다.